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헤브라 산맥 쪽이고요. 지난번에 여기 살짝 올라갔다가 여기 사바리 산인가? 여기서 여기로 날라온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자, 일단 이쪽에 사당 하나 찾았고, 셀메지 잠깐만 보면은 여기 찾았고, 이쪽에 못 찾았던 것 같은데, 아, 여긴가요? 이쪽에 못 찾아서 한참 헤매다가 그냥 포기하고 이쪽 사당 찍고 요렇게 돌아서 요로 발로 바로 왔던 걸로 지금 기억했어요. 지금 올라가서 요렇게 다시 올라가서 요로 내려갈까 합니다. 이건 뭐지? 아, 그냥 문양인가 보네요. 자,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한참 떨어질 것 같은 높이라 일단 벽을 타고 위로 올라왔고요. 리절 보스가 반겨주시네요. 설마 가디언인가? 보행형 가디언이 앞에 있어서 요거는 좀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 요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가디언이 중간에 떡하니 자리를 받고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아마 발견하고 쫓아올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쓸만한 게 없네. 자, 안 걸리길 기도하면서 옆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데. 특급으로만 고기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안 걸렸네요. 자, 그러면은 요쪽 위로 올라가서 요렇게 내려올 건데 지난번에 요쪽 사당을 못 발견해서 이 아래쪽에 입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셀미의 집인가? 자, 일단 여기였으니까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아직 센서 반응은 없고요. 이 라인 셀미의 집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싸리 셀미의 집을 가볼까나? 근데 좀 멀긴 하네요. 저기 정상에서 쭉 내려갔던 것 같은데 자 셀미의 집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 방패 서핑을 해서 뭔가 아이템 같은 걸 얻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이럴 거면 바로 삶의 집으로 올걸 그랬나? 자. 근데 지금 방패가 쓸만한 게 없어요. 갖다가 뽀사질 확률이 센거 같은데. 그래도 도전해 보자. 20루피 돈을 주나? 괜찮아요. 다리까지 가면 된답니다. 자, 냄비 뚜껑이 부서지지 않게 기대하면서 내려가 보자. 저기 서핑 점핑 점프대인데 부서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점프는 안 했어요. 다리 아래까지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보고 있는데, 일단 요 처음 구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요거 다음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차피 그냥 내려오면은 다리입니다. 지금이 좋아요였나? 지금이 좋아요가 아닌가요? 아, 이런. 못 가게 했던 것 같은데. 자, 선택지를 잘못 눌러서 다시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봐야 뭐 40초 정도. 이번에 점프대를 한번 써볼까요? 별 차이는 없어요. 잘 못해서 그런가. 자, 뭐 거의 다 내려왔죠. 다리가 보인다. 아까보다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은. 이건 왜지? 줄었나? 모르겠어요. 아, 여기서 모르겠어요 였나 봅니다. 상급 코스입니다.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터널하고 직진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벤트라 그런지 방패가 안 부서지네. 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방패가 뭐 내구도 달았다는 얘기가 없네요. 화려하게 턴을 하고 화려하게 턴이 어떤 거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리가 아까랑 좀 다르게 눈으로 바뀌었죠. 오, 사당 알람 뜨네요. 위치는 모르겠어요. 아이고, 늑대한테 걸리다니. 점프 여기인가? 그냥 아래로 내려가죠. 뭐 너무 벗어난 게 아니면 세이프였던 것 같은데. 참고로 길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래로만 가고 있어요. 저기 깃발이 있는 걸 보니 여기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성공? 피니쉬입니다. 지금 오는 동안 사당 알림이 두 번 떴어요. 적어도 두 개의 사당이 있다는 얘기라. 병사의 방패 필요 없어요. 이제 어디서 시작하는 거지? 어디일까요? 집이구나. 자, 지금 사당 탐지가 떴는데 여기서 뜬 게 아니죠? 자, 지금 보면은 요쪽 아마 이쪽에 하나 떴었을 거예요. 일단 원래 요쪽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니까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려고 했던 거니까 이쪽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요쪽도 가긴 해야 되는데 여기 별로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 보이니까 이쪽에서 여기로 올라가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보라색이었나? 뭐 대충 방향만 보고 방패 타고 가고 있고요. 이쪽 맞나? 전혀 아니네요. 엄한 길로 빠지면 다시 가기 힘드니까 위치를 좀 보면서 가고 있어요. 위로 다시 좀 올라가 볼까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지금 노선이랑 얘기했던 노선이랑 약간 다르게 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이쪽 돌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돌고 그냥 내려가면 되니까. 조금 다른 거라고는 아무래도 서핑하고 바로 내려가던 것보다 속도가 좀 더디죠. 찔리면 아프니까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자, 위치 아직 멀었고요. 여기 이미 했었네요.
영향 받겠죠? 페러세일이 있으니까 가능한 루트. 안 그러면은 밑에서 밑으로 계속 뭐라고 했대? 등산하면서 가야 되는데 또 발견했어요. 여기 분명 이쪽이라고 뜨는데 전에 못 찾았죠. 계속 이쪽이 있거든요. 또 나왔어. 화살. 자, 지금 위치 여기고요. 끝까지. 거의 다온것 같아요.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는데 여기 강이 있네요. 강이라고 해야 되나? 호수? 지난번에도 살짝 들렸던 것 같은데 지금 화살이 개드왈이죠? 어쩐지 준비 잘 됐더라. 티스는 뭐 보코알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 잡아주고. 아이고, 니들 또 나왔어. 아이고, 요정님 몇 개죠? 헐, 요정님이 안 보이네요. 큰일 났네. 스태미나가 없어요. 큰일 났네. 화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 쫓아오네. 여기서 여기 체키 비밀 온천이라고 돼 있는데 뭔가 아이템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 좀 보고 걸렸더니 계속 쫓아오네요. 따뜻한 물이었던 것 같은데. 화살이다. 그냥 죽고 갈게요. 이제 아래쪽 이쪽이죠? 불이 있네? 뭐지? 뭔가 입구인가? 페러세일을 타고 아늑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또 스쿼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화살 맞으면 죽어요. 추진력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여긴 아또 나왔어.
이런 경우는 여기 끝쪽으로 살짝 달리면은 되겠죠? 대충 이쪽이고요. 여기 갔다가 여기 올라와서 가죠 그냥. 갈 때 같은 저의 마음을. 여기 보물 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생각보다 경사가 없어서 방패 서핑이 불가능해졌어요. 거의 다 히녹스 코고는 소리가 좀 들리는 느낌인데. 앞에 있네요. 히녹스님 뭐 다가가지만 않으면 안깰 테니까. 깼네요. 뭐지? 왜 깼어? 곰도 있고 황제 큰 곰 포악할 것 같네요. 오, 큰 맥스 드롭을 하나 얻었고 끝인가요? 보물 상자도 하나 있네요. 폭탄 화살. 여기는 코로그. 저거 하면 여기 다시 올라오기 힘들죠. 자, 이쪽까지 왔고요. 지금 여기 찍고 여기까지 되돌아가고 내려갈까 합니다. 지금 요정이 없어서 한 번이라도 공격당하면 죽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해 떴으니까 해골들이 나올 걱정은 없네요. 안 할 건데 조심. 시계 소리가 엄청 거슬리네요. 너무 멀어지면은 안 들려도 되지 않나. 중에 뭐더라? 등산을 위한 옷이 있는데 사당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당을 안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코르그 하나 더 얻었고. 자, 이 위쪽 정상 찍고 여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되려나? 자, 이거는 보물 상자라고 찍혔죠? 하도 트레저 옥타한테 몇 번 당하니까 조심성이 올라갔습니다. 데미지가 3칸 이상이라 지금. 근데 그때는 옷을 벗고 있어서 칸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준비가 도망가네요. 녀석이 아닌데. 자, 지금 코로그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아, 여기 있네요. 방향을 어디서 틀지? 대충 이쯤에 올 것 같은데. 코로그 열매 하나 얻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아직 멀었네요. 이쪽 방향입니다. 저기 눈이 뭉쳐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블랙 모리블린이었네요. 환상의 몬스터라도 있는 줄. 하이라이섬 가면 많이 있습니다. 블랙 모리블링. 네, 피지컬만으로 이미 링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몬스터를 많이 죽여서 등장하는 건 아니고 이쪽이 원래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쪽 지역이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라서. 때는 또 자이로가 안 돼서 스트레스. 자, 이쪽 산도 정상을 찍을 때가 됐네요. 역시나 코르그가 있네요. 40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오면서 지금 센서 소리 안 났거든요. 이쪽에는 하나 있을 테고 우선은 요 위쪽 여길 먼저 갈게요. 자,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꺾어서 뛰어내렸고요. 페이러세일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밑에 지형도 같이 보면서 가면 좋아요. 여기에는 아까 온천 체카의 비밀 온천. 지금 낮이니까 어차피 그 스켈레톤이 안 나오니까 한번 잠깐 다시 들러볼게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냥 대충 찍어서. 어, 순백 비둘기. 어, 뒤쪽이구나. 어디 가는 거야? 뭐 없나요? 여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데랑 헷갈린 건가? 체력이 다 차있기 때문에 따로 체력 게이지가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링크는 진짜 철인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 뜨거운 데 있다 나왔는데도
바로 얼어붙지가 않네요. 거의 다 왔어요. 탐지했죠? 이쪽 방향에 있는 걸 보니까 6이거든요. 이러면 또 위로 올라갈 텐데. 센서가 안 울리는 거 보니까 이쪽인데 레저 보스 어디지? 강하게 센서가 울리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올라가 보죠. 이 정도면 두 번이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쪽이죠. 입구를 지금 못 찾기 때문에 헤매는 거라서 바람이 용이 나타났나? 이쪽을 올라가면 있을까요? 낮에 올 때랑 밤에 올 때랑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이번에도 못 찾으면 다음번으로 패스하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시간을 버릴 순 없으니까. 오, 안 되네. 자, 스태미너 하나 먹죠. 이러려고 만들어 놨던 거니까. 예전에 했을 때는 포션도 잘 안 만들어가지고 몇 번을 재도전을 했어야 될 텐데 이번에는 포션이 많이 만들어놔서 그럴 일이 좀 줄어들었죠. 타임러브로 좀 주변 좀 훑어볼게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으면 표시가 날 테니까. 없네.
광상 있다. 광상은 깨야죠. 지금 어느 방향도 한 칸짜리라. 이럴 때가 비칩니다. 분명히 아래에서 올라올 때는 센서가 좀 크게 울렸는데 막상 올라와 보면 약해져. 그 얘기는 이 산 안에 있다는 얘기라. 방향이 전에 코뿔소한테 맞아 죽을 뻔했네요. 분명히 이 안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위쪽에서는 요 타임록 안 썼으니까 쏘고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쓰면 저쪽에 뭐가 색깔이 살짝 나왔는데 돌멩인가? 타임록 범위가 저기까지인 건가? 뭔가 노란 게 있는데 저게 아니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안 갔고요. 청상 쪽으로 한번 다시. 뭐 보이질 않으니 강력하게 매 강력하게 올렸는데 사당이 하나 더 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저번에 보물상자였던 것 같아요. 여기도 내려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여긴 안 가긴 했는데. 멀리 떨어져서 볼까요? 근데 어차피 너무 멀리 가면은 맵을 벗어나기 때문에 못 나가거든요. 이렇게 또 산에서 헤매면서 시간만 잡아먹고 있네요. 봐봐, 이쪽이잖아요. 결국 여긴데. 입구가 어딨니? 또 있어? 아, 스탈이구나. 미안해. 야야야야. 죽을 뻔했네. 나무에 붙을 생각으로 갔던 게 아닌데. 사탕 쪽으로 회피를 하는데, 워프를 해야 되나? 여기로 가는 게 저쪽 바람이 있거든요. 바람 보고 뛰는 거라서. 왼쪽에, 뭐야. 코로그. 퍼즐이 있었는데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물 상자도 있네요. 저번에 열려고 했다가 안 열은 건가? 그랬을 확률이 좀클것 같은데. 이쪽은 지금 세 번째 트라이 하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방알로 메스커드. 1시 50분, 20분이 될 텐데. 그냥 노숙을 하고 날짜를 바꿀게요. 아침까지. 조금만 더 찾아보고 미련이 남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못 찾아야 되네. 한 바퀴 더 돌아보고 있습니다. 야광석인가?
예전에 가봤던 데라면 이렇게까지 안 걸릴 텐데. 모르겠죠, 뭐. 자, 탐지 다시 됐고요. 이쪽은 하도 많이 가봤으니까 이번엔 아예 아래쪽으로 눈을 돌려서 입구가 있을 만한 절벽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산 안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동굴이라고 해도 이렇게 광활하게 넓을 것 같진 않은데. 이쪽도 지금 봤고, 내려오면서 이쪽 벽도 봤고, 이 검은 거? 설마 아니겠죠? 일단 궁금하긴 하니까 여기를 올라가 볼게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 한번더 훑어보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헐, 요거였어?